예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이 두 말은 한국 사회에서 복지와 돈의 문제를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일종의 키워드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지난주에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생을 위한 무상급식비 중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돈을 내년부터는 단 한 푼도 낼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기를 이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절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살림살이를 쥐어짜고 들여다보면 볼수록 내년부터는 무상급식에다가 지원할 돈이 단 한 푼도 없다는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 측의 설명이 어떠하든 그러나 여기에는 정치적 관찰과 해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문수 지사는 내년도에 실시될 지방선거 때 경기도 지사에 다시 출마하지 않고 이어질 대권에 도전할 걸로 보여지는 여권의 잠재적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의도가 그리고 설명이 어떠하든 다 보는 사람들은 저 문제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굴러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이 따르기 때문에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자, 그래서 오늘은 무상급식 김문수 지사의 승부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무상급식 문제는 중앙정부가 도와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자기 공약을 집행하는데도 절절매고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다가 지원할 돈이 단 한 푼도 없다. 만약에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도와준다 할 경우에 국민들은 아하 저것은 위에 있는 겉옷에 호주머니 돈을 아래 바지에 호주머니에 넣는 거구나. 내 돈이 자치단체로 가든 중앙정부로 가든 결국은 저렇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최근에 있었던 세대 개편안 때 증세 논란 파동을 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죠. 경기도 무상급식의 부담 중에서 전체는 7,545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경기도 즉 김문수 지사가 못 내겠다는 돈은 불과 11.6%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내느냐?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약 4천억을 내야 됩니다. 53%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 각 시군구 31개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부담하는 것이 2671억 원으로 35.4%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부담하는 액수는 많지 않다. 그런데 가장 적게 내는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가 못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은 왜 이런 말을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입니다. 김문수 대 오세훈입니다. 우리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자치단체장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문제의 신중론 또는 적극적 반대론을 폈던 분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실패를 딛고서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김문수 지사는 이렇게 돈을 낼 수가 없다. 복지가 좋고 나쁘고를 따를 겨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정치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고 결국은 시장직까지 물러났는데 그걸 알면서 김문수 지사는 하게 됐느냐. 이걸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자기의 어떤 다른 정치 일정에 맞추어서 무상급식에 반대를 하면서 이것을 서울시민의 일종의 주민투표로 끌고 가는 모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사정이 다르다.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 무상급식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경기도가 내는 돈에 대해서는 난 낼 수가 없으니 하고서 재정 상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세훈 시장과 다른 접근도 접근이지만은 주민투표를 한다든가 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접근 방식도 다릅니다만 사실은 또 다른 토양이 김문수 지사에게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세제 개편안 파동의 학습 효과입니다. 김문수 지사의 행위를 오세훈 시장 당시와 달리 보게 되는 토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 복지 공약을 실천하는 걸 위주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설명했던 국민들은 아, 저것이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구나. 즉, 증세를 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중산층의 이완 조짐이 보였었습니다. 자, 보시죠.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바로 이 파동이 있기 전에는 57%의 지지를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50%로 무려 7%포인트나 푹 떨어졌습니다. 요 사이에 증세 논란을 가져왔던 세제 개편안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거기에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왜 불만을 갖고 있을까? 어떤 것이 불만일까를 보시죠. 자, 부정적인 평가라는 이유를 보면은 그동안에는 국정원 문제, 소통 미흡, 인사 잘못, 경제 정책 등등이었는데 이번에 조사한 결과는 이것이 세제 개편안과 증세 문제가 18%로 느닷없이 들어와서 가장 많은 불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내 지갑을 연다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저항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김문수 지사가 아, 나 이거 돈이 없어 못 내겠다는 부분이 과연 오세훈 시장 때와 같을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번에는 저 문제가 결국은 나에게 어떤 형태로든 무상급식을 해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의 행동은 오세훈 시장과는 달리 승부수라 할 만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시죠. 주목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보다 더 큰 자치단체, 더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자치단체인 서울시장, 즉 박원순 시장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예산의 10%를 깎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아, 복지 예산은 깎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각 시도지사들은 김문수 지사형 방식을 택할 것이냐, 박원순 서울시장 방침대를 그걸 따를 것이냐,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열악한 재정 환경에 있는 각 시도들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실제 사정은 어떤 건가?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년에 올보다도 약 3천억 원 정도의 세수, 세금이 덜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쥐어짜도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겁니다.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것저것 법적으로 올리는 돈, 예를 들면 내년에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지원비 등등 모두 포함해서 5,603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쥐어짜서 예를 들면 공무원 임금을 뭐 동결한다든지 뭐 불효불급하다고 생각된 걸 가리고 가려서 쥐어짜서 줄이려고 하면은 약 5,139억이 준답니다. 여기도 한 500억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800억을 내, 이건 도저히 못 내겠다. 다른 자치단체가 어떤지는 거기 자치단체 장사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죠.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가 될 뜻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는 광역자치단체장, 즉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등등 포함해서 17분을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각 시도 교육감 17분을 또 선출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227명입니다. 이분들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과 같이 하겠다, 새롭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 우리가 가려야 될 건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오겠다. 그것은 속된 말로 하면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난달 30일 새누리당과 청와대와 정부는 2017년도까지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내년 선거를 할 때 도대체 무상급식 좋다, 복지 좋다. 그런데 어떻게 돈을 만들 것이냐. 중앙에서 끌어오는 거 안 된다. 빚을 얼으면 우리 후배, 후손들이 진다.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서 뽑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문수 지사는 본인이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결국은 승부수를 던진 길을 이미 택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인용하려던 책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